지난 25일 마침내 국산 초음속 전투기 TF-21의 양산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강의사 합정은 카이와 총 1조 9,600억 원 규모로 최초 무이한 2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생산 수량은 20대 추가로 늘어나 글로벌은 40대가 될 예정이죠. 그런데 해당 보도 이후 곧바로 지적이 따라붙었습니다. 이 금액에 엔진과 레이더가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계약 규모를 축소해서 더 저렴한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아무래도 KF-21 사업이 가진 고난을 겪어왔다 보니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다행히 이건 그냥 오해로 밝혀졌는데요. 사실은 별개의 제조사와 계약을 맺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후 레이더를 공급하는 하나 시스템, 엔진을 공급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의 계약 소식이 속속 전해지면서 KF-21은 문제없이 양산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남기는 합니다. KF-21 개발 프로그램에 한해서라도 한국은 관여하는 방산 기업들의 컨소시엄을 유도할 법도 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따로따로 하는 수고를 털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개별 기업들을 묶어놓지 않는 상태로 풀어놓고 협업시켰던 것일까요? 거기에는 내막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KF-21을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개량할 속셈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별도의 계약을 맺은 엔진이 큰 핵심인데요. 언젠가 한국은 이를 완전히 국산화시켜버릴 생각이라서 지금 단계에서부터 굳이 회계적으로 분리해둔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KF-21의 엔진 개발을 담당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관계자가 한 본사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 현황을 공유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실무자의 입에서 듣는 현재 진행 상황은 보안 사항을 제외하고도 놀라운 부분이 매우 많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엔진 기술을 지닌 미국이 한국이 절대 따라잡지 못하리라 여기고 방심하고 있었던 핵심 소재 기술을 불과 2년 만이면 추월할 수 있다고 확언해버리면서 큰 충격을 줬죠. 그 시점이면 KF-21의 초도 생산분위 배치를 마칠 시기로 이 말대로 된다면 KF-21은 배치 직후에 국산 소재를 적용한 엔진으로 곧바로 교체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빠른 개발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우선 하나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술 수준이 상당한 덕일 것입니다. 현재 KF-21의 시제리어섯기에는 의외로 국산 엔진 기술력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추력을 발생시키는 메인 엔진이 아니라 구동기의 부차적인 움직임을 제어하는 APU 보조 동력 엔진의 경우 이미 국산화가 완료되어 시제기 전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는 F414 엔진 역시 국산 부품으로 40%가량 대체한 과도기적인 모델이 시제기 절반에 들어가고 있죠. 이 엔진들은 4,5,6호기에 들어가는데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쌍발 엔진 중 한쪽으로만 들어가기는 해도 실제 시험 비행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고요. 이 사실을 밝힌 하나 관계자는 부품 제작 기술의 측면에서는 원제조사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과 비견되는 수준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는 이미 상당 수준의 엔진 기술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오랜 기간 미국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해왔던 덕이죠. 이걸 바탕으로 이미 미사일 등에 쓰이는 단수명 엔진의 기술은 숙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원리는 전투기 엔진과 다를 바 없지만 엔진제로 나가다 폭발함으로 단 한 번만 사용한다는 것이 차이점인데요. 이걸 전투기에 사용하는 장수명 엔진으로 발전시키려면 수천 시간분의 열과 압력을 견디는 소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외 코어라고 불리는 부품들의 생산과 설계 능력 자체는 이미 검증이 되어 있고요. 문제는 이 소재 확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엔진 전문가들은 소재가 견딜 수 있는 온도를 100도 높이는데 10년씩이 걸린다고까지 표현하죠. 더군다나 KF-21의 F414와 같은 고성능 고출력 엔진은 애초에 시작 전부터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어중간한 성능의 엔진들과는 비교하면 출발선부터가 저 멀리 앞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최대 화씨 2732도, 섭씨 1500도까지 올라가는 엔진 후반 핫섹션에서 내열성을 갖출 뿐더러 성능적으로 신뢰성까지 있는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느냐인데요. 이것이 정말로 어려워서 아직까지도 많은 국가들이 엔진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열성을 갖추는 소재는 강도 구터를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상에 출연한 관계자는 1500도를 버티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툭치면 깨질 정도로 강도가 형편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적 저온인 대신 높은 압력을 버텨야 하는 엔진 전방 콜드 섹션과 달리
엔진 후방 핫 섹션에서는 압력보다도 연소되고 나온 초고온을 견디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콜드 섹션에서는 강도가 더 높은 티타늄 합금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핫 섹션에서는 내열성이 더 높은 니켈 합금을 주로 쓰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고압 상태를 견뎌야 하므로 강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서 비교적 물은 금속인 니켈로 만드는 합금이 견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니켈 합금 소재가 1500도를 견디게끔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강도가 확보가 되지 않아 툭 치면 깨져버리는 것이 유일성입니다. 하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은 해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한 가지는 1500도를 그대로 견딜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 여기서 하나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우수한 설계 기술이 빛을 발하는데요. 고도의 냉각 설계를 통해서 엔진의 온도는 1500도까지 올라가도 최대 400도가량을 냉각시켜서 소재가 견뎌야 하는 온도를 1100도 수준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선진국들의 엔진 설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채택하는 방법이지만 설계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구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그동안 긴 세월을 꾸준하게 다른 나라들의 발전된 엔진들을 라이센스 생산을 보고 어깨너머로 노하우를 습득 키운 것이 지금에 와서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법은 니켈로도 초내열성을 지니는 신소재를 그냥 개발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가 발견한 방법은 바로 단결정화인데요. 금속 역시 광물인 만큼 결정 구조를 지니는데 하나의 결정 구조에 딱 한 개의 결정만 들어가는 단결정 구조를 구현하면 내열성은 물론이고 강도까지도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는 이걸 엔진의 최고온부에서 사용하면 효율이 매우 좋다는 결론을 얻어냈죠. 하나는 이 단결정 니켈 합금 소재를 이미 신형 엔진 설계에 적용했고 실제 제조에 적용하기 위해 협력사들과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소재 개발의 과정에서 얻어진 성과 중에 하나가 작년 보도되어 화제가 되었던 인코넬 칠일판입니다. 항공 엔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특수합금이며 전투기에서는 아예 볼트와 너트조차도 이 인코넬 칠일판로 제조된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를 국산화한 데 이어서 엔진 최신부 출고온 지점에서도 국산화된 소재를 사용해 완벽한 국산 엔진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현 시점 하나는 티타늄 합금 10여 종과 니켈 합금 30여 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일제히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측은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의 개발사인 제너럴 일렉트릭의 소재 기술력을 따라잡는 데에는 2027년, 즉 앞으로 2년 반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습니다. 이 시점이면 KF-21 블록원의 배치가 완료되었을 시점이죠. 여기서 한국이 KF-21의 엔진과 레이더 계약을 별도로 진행한 이유가 확실해집니다. KF-21 A4 레이더의 경우 이미 양산전의 국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엔진 역시 블록원 배치 완료 시점 즈음에서 본격적인 국산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동체죠. 이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부품 하나 둘씩 국산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엔진이나 레이더처럼 통째로 떼어다다 별개의 회사에서 국산화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덩치가 큽니다.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까지 국산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품도 동체에 있습니다. 바로 사출 자석으로 이것만큼은 파일럿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인데다가 영국제 사출 자석의 신뢰도가 워낙에 높아서 전세계가 믿고 쓰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체와 엔진 및 레이더의 회계적인 분리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화가 어려운 부품들이 얽혀있는 동체와 비교적 국산화가 빠른 엔진 및 레이더를 따로따로 계약해둬야 나중에 어느 한쪽의 계약 내용을 바꿀 때에도 편리하니까요. 그리고 이 말은 엔진 소재가 국산화되기 시작하면 이를 바로바로 새로 개량되는 KF-21에다 적용하는 데 걸림돌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침 소재 완성 시기가 블록 1 배치 완료 뒤 블록 2 개발이 시작될 시점으로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계획이 딱딱 맞아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국산 엔진을 전제로 개발된 KF-21 블록 2가 나오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능만 검증된다면 당연히 이미 배치된 블록 1의 엔진 역시 국산 엔진으로 교체될 것이고요. 하마의 실무자가 직접 등장해 보여준 자신감은 어쩌면 꿈이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았던 이런 예상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KF-21에 이미 투입되어 있는 국산 엔진 기술들은 관련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을 만한 것이기도 하고 소재 개발에 대해서 이만한 확신을 드러낼 것이라고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죠. 그동안 엔진 기술력이 없어서 엔진 분야에 있어서는 완전히 미국에 휘둘려야 했던 한국. 다른 분야는 미국이 갑질을 하면 국산화에 도전해서 결국에는 극복하곤 했지만 엔진만큼은 그게 정말로 오래 걸렸습니다. 한나라는 기업이 이루고자 하는 지상 목표가 두 가지 있다고 하면 하나는 야구 우승이고 다른 하나는 국산 엔진 개발이라고 하죠.
이들이 그동안 이런 꿈을 속에다 품고 남의 나라 엔진을 대신 만들어왔던 인고의 시간이 보상받는 순간이 불과 2년 반 앞으로 다가왔다는 이야기는 이단 하나 관련자들뿐만이 아니라 KF-21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소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에서 7년 만에 해상사격 훈련이 이루어지며 K9 자주포의 위용을 뽐냈습니다. 지휘관의 사격 통제에 따라 해안과 진지에 자리 잡은 K9에 일제히 봄을 뿜으며 그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자주포 시경원의 일제 사격의 위력에 대기가 울리며 카메라까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도 북한의 기습 공격을 받고도 다시 반격해 북한 부대에게 지대한 피해를 안겨주었던 K9에 지금도 그때 그 자리에서 굳건히 버티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 최고 인정받고 있는 K9 자주포. 최근에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K방산의 주역으로 활약하며 전 세계에 한국 방산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영국 자주포 입찰에서 독일 자주포를 상대로 패하며 서유럽의 벽은 높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K9 자주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독일의 판저 하우비치 2000 자주포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한 결함이었기에 폴란드에선 K9도 혹시 같은 문제는 없을까 내부를 낱낱이 뜯어보았지만 아무런 결함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K9 자주포의 위상이 드높여지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타공인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인정받으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크게 활약하고 있는 독일의 판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 그런데 그 꼼꼼하다는 독일 엔지니어들도 예상하지 못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포병들은 판저 하우비츠 2000을 탑승하기 전 분할을 꼼꼼하게 털거나 아예 벗어버린 채 탑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아니고 자주포를 탈 때 신발을 벗어야 한다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투입 중인 판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가 독일이나 다른 국가에서 운용할 때와 다르게 탄이 걸리는 현상이 유독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자주포인데 왜 우크라이나에서만 그러나 조사해봤더니 우크라이나의 진흙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우크라이나의 흙은 영양분이 풍부한 흙토로 농사짓기에는 최적의 땅이지만 이만 오면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해버린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근황에 묻은 진흙이 자주포 내부에 떨어지며 포탄에 달라붙어 고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판저 하우비츠 2000의 포탄 보관 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판저 하우비츠 2000은 독일에서 만들었음에도 공군권 전차에서 널리 사용되는 케로젤 탄약고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케로젤 탄약고는 차체 하부에 포탄을 적재하는 방식으로 판저 하우비츠 2000의 잠전 영상을 보면 바닥에서 포탄이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전 시 구조를 통해 특정 탄약을 빠르게 선택 가능하고 잔전 시스템에 포탄을 빠르게 전달함으로써 연산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포탄을 바닥에 탑재하는 구조 때문에 진흙 같은 외부 오염 물질이 포탄에 쉽게 묻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판저 하우비츠 2000은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소량의 이물질로도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안 그래도 정비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판저 하우비츠 2000의 반복되는 잔고장은 늘어나는 정비 소요로 인해 부대 전체의 전투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에서만 굴리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운용하게 되면서 처음 발견된 문제점인데요. 한편에선 독일이 얼마나 테스트를 안 해봤으면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고장 원인을 알아낸 독일에선 최대한 자주 내부 정비를 하여 이물질 유입을 막으라고 조언했지만 쉴 틈 없이 싸대느라 포신이 터져나갈 지경인 우크라이나에서 더 자주 정비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에 K9 자주포를 도입한 폴란드에서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 역시 쉽게 진흙탕이 되어버리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에서도 판저 하우비츠 2000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란 법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 무기의 특징을 안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될 텐데요. 한국 무기에 있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정상작동할 것. 연료차가 60도에 육박하고
평야와 산은 물론 물이 가득 찬 논에서도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한국에서 운영하는 무기는 당연히 외부 이물질로 인한 오염에도 철저한 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K9 자주포에도 오염 방지를 위한 여러 설계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우선 주요 시스템과 부품이 밀폐된 구조로 되어 있어 오염물질이 내부로 유입되는 걸 막고 있습니다. 엔진과 공기흡입구에도 필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내부가 먼지나 물에 든 미세 입자로 오염되는 걸 방지하고 있죠. 그리고 K9의 잠전 시스템은 탄약의 적재부터 잠전, 발사까지 외부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우선 K10 탄약은 반장 닥차를 통해 포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탄을 보급합니다. 승무원의 공간과 분리되어 밀폐된 탄약고는 포탄의 이물질 하나 묻지 않게 보관하며 잠전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포신에 잠전됩니다. 상약을 제외하고 승무원이 포탄에 손을 댈 일도 없죠. 이처럼 한국의 가혹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한 한국 무기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운용 가능하다는 점이 K-방산 흥행의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한 루마니아도 같은 이유로 한국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K9 클럽의 9번째 회원국이 된 루마니아는 방송을 통해 K9 도입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시절한 러스를 꿈벌을 시진스 치팍풀도 무지라우도 프로포스사테 딩콜레안데수 데치지아 포스타넌사테도 펀드 뉴이다 백가의 셰프라 버러리 드라세 올라굿 쿠베니엘 올시 미니스트로나 버러리 딩로먼디아 Un saluto ad essere nella compagnia di Hanno Aerospace, del prestigiatore approccio di competitività dentro al TG giornale del Cadere Romania, a tre sistemi obusi al calibro su 155 mm di Nigel Battaglion, incluso 54 di obusi e autopropulsa Tecano Thunder, equipamento di sprigione su candidate iniziali di munici specifici. Ha scritto la pagina sa di Facebook Angel Tunfer, despre aceste contracte Euronews Romania a vorbit încă din luna aprilie, când jurnalistul Vitalie Coșocai a vizitat fabrica care se produc obuzierele, este vorba de niște tancuri cu un tun foarte lung și puternic, sunt obuziere numite K9. Primele 18 obuziere ar ajunge în țara noastră în 2 ani și jumătate. Desigur, contractul în sine este în valoare de aproape $1 miliard. Sunt obuziere care au intrat deja în dotarea altor armate din Uniunea Europeană, de pildă Norvegia, Finlanda, sunt 5 țări din Uniunea Europeană, România ar fi a 6-a. România mai este interesată să cumpere tancul Black Panther, precum și vehicule de infanterie Red Pack de la producătorii sudcoreeni. 지난 20일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53문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7년간 루마니아의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였죠. 루마니아가 K9 도입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올해 초 폴란드에 진행된 나토의 대규모 합동 연합훈련 드래곤 24였다고 합니다. 당시 폴란드군이 운용하고 있던 K9 자주포와 K2 전차, 전무 다연장 로켓이 훈련에 참여했는데요. 그런데 훈련 시기가 봄이었던 만큼 얼었다 녹은 땅이 진흙탕이 되어 훈련의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일반 차량은 물론이고 궤도 차량들까지 진흙탕에서 헛돌기 일쑤였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훈련장을 안방처럼 누비는 무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K9 자주포와 K2 전차였는데요. K2 전차는 이전부터 기동성으로 유명했지만 K9이 보여준 기동성은 유럽 군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K9의 이런 놀라운 기동력은 가벼운 무게와 전차급 출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K9에는 자주포로선 이례적으로 강력한 천마력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주력 전차 T-80과 맞먹고 미국 팔라딘 자주포의 두 배에 달하는 출력입니다. 또한 K9의 전투 중량은 47톤으로 55톤이 훌쩍 넘는 판처 하우비츠 200보다 8톤이나 가볍습니다. 무게가 적은 만큼 탄약 적재량도 판처 하우비츠 1000보다 12발이나 적지만 대신 21.6마력에 달하는 톤당 출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죠. 이렇듯 가벼운 차체 대비 마땅한 출력과 유기압 현수장치까지 결합한 결과 K9은 자주포 수준에서 벗어난 기동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산과 논으로 가득한 한반도에서 비도하기 위한 선택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기동력은 루마니아군 관계자들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아버렸는데요. 루마니아 역시 뚜렷한 사계절을 가지고 험준한 산악지형을 빚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이후 직접 한국 자주포 공장을 방문하고 한국의 생산 능력에 신뢰를 얻게 되며 무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명품 브랜드 업계에서 격언처럼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명품이란 곧 디테일이다.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한 부분이 제품의 가치를 결정짓는다는 것인데요. 어떤 문제, 어떤 환경에서도 원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해 설계된 한국 무기가 오늘날 전 세계에서 진정한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명품 K9 자주포의 선봉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프로젝트에서 사실상 이탈 선언을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열린 폴란드 프랑스 독일의 3장 회담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차세대 전차,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폴란드와 손을 잡고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고자 했던 한국은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칫 K2 전차의 2차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폴란드 기자를 통해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도망치려 하는 이유가 폭로되며 국격이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틈을 노려 폴란드에 대신하겠다고 나선 유럽 국가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람 잘 날 없는 유럽 방산 수출 근황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폴란드, 독일, 프랑스의 국방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회담을 가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파리에서 이루어진 이 회담에서 폴란드가 프랑스와 독일의 차세대 전차,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큰 충격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마리우스 보아슈차크 장관을 대신하여 폴란드의 새로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코시니아 카미슈 장관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젝트 NGCS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FCAS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문제는 폴란드가 정말로 참여하게 된다면 폴란드와 2차 도입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K2 전차가 낙동강 OER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를 도입하는 대규모 계약을 맺으며 동시에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의 공동 개발국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언으로 여기에서 빠지게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2차 계약도 흔들리게 될 수 있죠. 폴란드의 한국 무기 반대론자들이 승리하여 결국 이렇게 2차 계약이 위태로워지나 싶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내부 소식 통에 의해 폴란드가 한국 무기에 불만족해서가 아닌 능력 부족이 들통날까봐 도망치는 거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내 방산 소식통에 따르면 K2 전차 양산을 위한 2차 계약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서유럽의 정치 공작도 폴란드 내부의 한국 무기 반대파들도 아닌 폴란드의 무능이라고 합니다. 폴란드에서 K2 전차를 생산할 계획을 세우기 위해 현지 답사를 갔던 현대모터 관계자들은 폴란드 방위산업의 처참한 실태의 한숨만큼 매쉬었다고 합니다. 원래 한국에서는 폴란드에서 본격적으로 K2P의 전차가 생산되기까지 2년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서 본 현지 상황에 계획을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 폴란드에는 제대로 돌아가는 군수공장이 없는 건 기본이고 폴란드 방산 기업들끼리도 분열되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의 민간 산업 부분은 어느 정도 현대화가 이루어졌지만 단위 산업은 폴란드가 공산주의이던 시절 그대로 비효율적으로 운용해오고 있어 각종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 K2PL의 부품 공급사로 지정된 폴란드 방산 기업 WSK PGL 카리슈가 재정 문제로 직원을 정리해고하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까지 전해졌었습니다. K2PL의 생산을 위해 공장을 현대화하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있어도 모자랄 시점에 말이죠. 게다가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한국과 폴란드의 기술 격차입니다. 자체 자주포 개발도 실패하고 독일의 구형 레오파르트2 전차만 간단히 수리해왔던 폴란드와 첨단 무비 기술의 선봉에 서 있는 한국과의 군사 기술 격차는 거의 반세기 가까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폴란드에게 3.5세대 전차 중에서도 최첨단을 달리는 K2 전차를 만들게 하려니 한국에서 정말 0부터 10까지 전부 가르쳐야 하게 생긴 것입니다. 생산 라인부터 기술자 교육까지 한국이 전부 도맡아서 해야 할 판이죠. K2PL 양산까지 2년을 잡았던 방산 관계자들도 폴란드의 실태를 파악하고 3년에서 5년은 걸리게 될 거란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국의 의지가 있어도 2차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연기만 되는 와중에 얼마 전 폴란드 내부에서 폴란드와 한국의 K2 생산 협정이 결렬됐다는 충격적인 폭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난 2일 폴란드 유력 언론인 뉴스위크에서 폴란드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K2 전차의 공동 생산을 위한 협정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2년 전 체결한 K2PL 생산을 위한 컨소시엄 이행합 의서가 지난 6월에 만료되었다는 것인데요. 동시에 국가가 전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사보타주에 가까운 돌장난으로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이 현 폴란드 정부에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죠. 이러한 보도에 당황한 폴란드 국방부는 황급히 반박하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3일,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PGG가 지난달 만료된 컨소시엄 이행합의서를 연장하기 위해 현대로템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죠. 거짓 보도라고 반박했지만 결국 계약이 만료되었었다는 것이 사실이었기에 폴란드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는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에선 도대체 폴란드 정부가 뭘 믿고 다시 프랑스 독일과 손을 잡은지 모르겠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요. 애초에 폴란드는 이미 이전에 독일과 프랑스의 NGCS 사업에 참가를 요청했다고 거절당했었습니다. 프로젝트에 폴란드가 합류해도 기술적으로 아무런 티어를 하지 못한다는 굴욕적인 이유였는데요. 독일과 프랑스의 단한 굴욕은 폴란드가 같은 유럽 국가들을 내버려두고 한국에서 대규모 무기 도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런 독일과 프랑스를 상대로 다시 한번 닫아달라고 수리고 들어갔다는 것도 폴란드 국민들 입장에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 두 국가가 또 한번 폴란드를 버리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게다가 폴란드가 한국을 외면하고 잡은 도마줄이 썩은 도마줄이 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 미국, 유럽 등 전차 간부들이 차세대 전차 개발을 향해 뛰어든 가운데 독일은 양대 방산 기업인 나인메탈과 크라우스 마페이 베드만이 각자 나누어져 전차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인메탈은 독자적으로 130mm 주포를 탑재한 KF-51 펜서 전차를 개발하고 있고 크라우스 마페이 베드만은 프랑스 덱스터사와 협력해 앞서 관한 NGCS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레오파르트2 전차와 판처와 오비츠 2000 같은 명품 무기를 만들었던 두 기업이 이제는 각자 전차를 만들며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두 기업이 경쟁 상태에 들어가며 기술 공유와 개발 협력이 또 끊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부잣집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군축으로 병들었지만 독일은 여전히 기갑 강국이라 자칭할 만한 군사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전차 개발 경주가 시작된 상황에서 국가의 중력을 쏟아도 모자랄 상황의 개발 역량을 반으로 나누었으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독일 정부에서도 향후 둘 중 어느 전차를 차기 주력 전차로 도입할지 결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폴란드를 NGCS로 끌어들인 것에서 불순한 의도가 느껴지지 않을 수 없죠. 한국에서도 이번 폴란드의 배신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텐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미 폴란드를 대신하고 싶다고 줄 서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루마니아이죠. 현재 K9 자주포 54대 도입을 확정 짓고 K2 전차 300대와 레드백 도입까지 의논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현지 생산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에 한국의 유럽 방산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만큼 루마니아에서 대규모 현지 생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제발로 자리를 비껴주려 하고 있으니 루마니아가 냉큼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손을 번쩍 들고 있습니다. 중부 유럽의 공업 강국 루마니아는 유럽 전체로 뻗어나갈 한국 방산의 허브가 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이 구질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겠다는 폴란드에 매달리며 제2의 인도네시아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의 대선까지 폴란드에 좋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미국의 대선 토론회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상대로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버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고 강제로 항복시켜버리는 것으로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폴란드가 러시아를 직접 상대해야 할 차례이고 지금의 배 이상의 속도로 무기를 조달하고 나서야 합니다. 불이 코앞까지 번지면 결국 믿을 곳은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독일의 차기 전차와 정면으로 승부한다고 해도 이제 한국이 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한국의 전차 기술력은 이미 평균을 넘어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차 설계 사상은 그 미국조차 추종할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현 주력 전차인 에이브람스 에번의 현대화 및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형 에이브람스 에버니3의 경우 아예 다른 전차로 부용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군은 차세대 에이브람스의 중량을 최소 2만 파운드, 약 9톤이나 감소시키는 대대적인 다이어트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에이브람스를 60톤 이하대로 중량을 감소시키고 자동장 전장치를 탑재하고 스텔스 기술과 차세대 주포를 장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더욱 완벽한 스텔스를 위해 무소음으로 대기 및 주행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탑재할 계획이죠. 그런데 이는 미국의 기존 전차 설계에서 역행하는 방향인데요. 미국의 전차는 더 발전된 장갑과 주포 첨단 장비들을 추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크고 무거워졌습니다. 에이브람스 전차의 기본형인 M1의 무게는 약 61톤이었으나 최신 개량형인 M1A2의 경우 70톤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무게는 10톤 이상 늘어났는데 엔진은 그대로이니 당연히 기동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졌죠. 이는 미군에서 운용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전면전 상황에 투입되면서 에이브람스의 기동성 저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 우크라이나군의 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에이브람스의 한계를 실감한 미국은 차세대 전차 구상을 처음부터 다시 짜올리기 시작했고 한국의 K2 전차를 롤모델로 삼기로 했는데요. 자동장 전장치를 통해 운용인원을 단축하고 경량화를 달성한 K2 전차는 어떤 험지에서도 놀라운 기동성을 보이며 서방 주력 전차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이러한 한붐을 본받아 고집하던 수동장전 대신 자동장 전장치를 도입하고 경량화를 적용한 것이죠. 외부에서 보기엔 이번 사태로 K2 전차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흔들리고 있는 것은 주대없는 폴란드 정부이지 한국의 K2 전차가 아닙니다. 중심을 잡고 미외형 전차의 선두에 서서 꿋꿋하게 나아가고 있는 K2 전차 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암살 시도 사건의 여파로 그대로 트럼프가 승리하게 될 줄 알았던 미국 대선이 대선을 세 달 앞두고 후보 사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충격적인 결단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체 후보로 떠오르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시금 결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출마 하루 만에 민주당 후원 사이트에는 1,120억 원이 모금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과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트럼프는 절대 안 된다는 이들이 새로운 후보의 힘을 실어주고 있어 미국 대선의 결과가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용달같지 않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북한의 김정은인데요. 새로운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가 트럼프와 달리 강경한 대국원진론자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트럼프의 당선이 거의 확정된 순간 박수를 치며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핵을 가진 자와 잘 지내는 게 좋다며 자신이 재집권 시 북미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말하고 다녔는데요. 심지어 트럼프가 김정은을 핵보유 지도자로 대우해 줄 것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었죠. 반면 해리스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유화 행보에 대해 비판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충분히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부통령으로서 방한했을 때도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 정권과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인권 침해가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으며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탄약 공급을 큰 실수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기고 당선될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휘청거리고 있는 북한 체제에 대한 최후의 일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서 간부들을 질책하며 비강을 잡거나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청소년 30명을 공개 처형하는 등 더욱 강력하게 내부 단속을 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북한 체제의 흔들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부 쪽을 통해 북한의 내부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북한 내부에서 반체제 조직이 등장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자신들을 세조선이라고 자칭한 북한의 반체제 조직이 짜였지만 임팩트 있는 영상을 올리며 전 세계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렸었습니다. 검은 화면에 허황된 수령 신격화를 나라 곳곳에 심어놓아 묘비석보다 많아진 빔과 흔적들을 이제부터 우리가 파괴한다라는 문구로 시작한 영상은 이윽고 비석에 소변을 누고 있는 남성을 비추었습니다. 소변을 보던 남성은 이윽고 비석에 먹물을 뿌렸고 이후 영상은 세조선의 대청소를 시작됐다는 문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증오의 대상이 된 비석의 정체는 북한에서 신성시되고 있는 김일성 기념비였습니다. 북한 체제의 상징물들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자신들이 진심으로 북한 정권의 전복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인데요. 이들은 세조선 성명서라는 다른 영상을 통해 자신들이 지구상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호를 영원히 지워버리고 새로운 조선을 건국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평양의 비밀 자유 민주정부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선언문에서 숙청의 대상을 김씨 일가에 한정하여 북한 고위층을 끌어들일 여지를 남겨두었으면서 개혁개방 후 북한 경제성장에 대한 대략적인 플랜까지 제시하는 등 자신들이 단순히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찬 이들이 아닌 북한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민주화 계획과 민주화 이후의 계획까지 구상하고 있는 단체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의 아들 김한소의 망명을 도왔던 단독단체 자유조선과 유사한데요. 자유조선 역시 해외에 기반을 두고 북한의 새로운 정부를 자처하고 있으며 비밀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깨부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죠. 김정은도 해당 영상을 확인한 것인지 즉시 이들을 색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지난 18일에 올라온 새로운 영상에 따르면 북한에서 이들을 색출하려 시도했지만 실패했으며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세력을 불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통해 북한 내부의 또 다른 저항단체인 자유민주당과 연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북한 내부의 반체제 세력이 생각보다 큰 규모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들은 그저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닌 해외 북한 대사관 앞에서 김정은의 얼굴에 X 표시가 되어 있는 모습이거나 자유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새겨진 사진을 들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는 등 직접적인 활동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북한 정권을 뒤엎을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직도 잡히지 않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내부의 통제력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법한 것이 북한 고위층들부터 북한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확신하고 탈출을 감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 행렬이 이어지며 북한 정권의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탈북한 쿠바 대사 출신 리일규 참사관은 자신들이 탈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며 현재 북한의 실태를 폭로했는데요. 리일규 참사는 대미 외교의 핵심이었던 북한 외교관이 북미 회담 실패의 이유로 총살당하고 중국 담당 외교관까지 간첩 혐의로 총살당한 상황에서 쿠바다 한국과의 수교를 결심하자 자신도 같은 꼴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리일규 참사는 북한에서 상류층이라 할 수 있는 외교관들이지만 실상은 넥타이 맨 꽃집이나 다름없다며 북한 정권을 위한 자금을 상납하기 위해 노예와도 같은 생활을 해왔다고 집어냈는데요. 북한에서 외무성 직원의 월급은 $0.3에 불과하며 북한에 보내 상납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행랑을 통해 불법시가 담배 장사를 하며 부족한 돈을 보충했다고 하죠. 그리고 리일규 참사는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 국민들보다 더 통일을 갈망하고 열망한다고 말했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통일을 바라는 이유는 삶이 더 나아질 길이 통일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차라리 전쟁이라도 일어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남한을 점령해 민족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그런 투지가 아니라 누가 이기든 지든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 싶은 잡고자기의 심정이라 알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이 차라리 죽는 것만도 못하다는 것이죠. 리일규 참사는 김정은이 최근 반통일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통일 갈망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이 지난 19일부터 다시 시작된 대북각성 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폭로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현무미사일 K2 전차 K9 다주포 등 한국의 위력적인 무기들보다 질색팔색하며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대북각성기이죠.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재개된 대북확성기의 방송 내용은 어느 때보다 직설적으로 북한 체제를 비판하며 김정은의 영민을 파고들었습니다. 방송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의 소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의 북한 외교관이 북한을 발치하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비상산적이며 비윤리적 행위에 수치와 남순을 느끼고 자유, 대한을 품으로 내다지는 꽃세기로 작은 상납으로 노예와 같은 생활을 아등나긋한 어조로 시작한 대북방송은 북한 외교관들까지 탈북하고 있는 상황을 폭로하며 심리전에 나섰습니다. 북한 고위층들마저 탈북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언제까지 김정은의 노예로 살아갈 거냐고 선동하고 나선 것이죠. 또한 최근 지뢰 작업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북한군의 상황을 빚보기도 했는데요. 인민군 군위관 가전사대로군 세력부터 항집계까지 시그라트서 전혀 가치없는 노역은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북한은 지난 4월부터 전방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지뢰 매설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도외시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작업으로 인해 지뢰 폭발 사고가 이어지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뢰 배설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병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유의 소리 아나운서는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 처한 북한 군인들에게 지옥 같은 너희의 산에서 탈출하여 라며 탈북을 종용했죠. 이외에도 북한에선 듣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대중가요를 연이어 틀며 대북방송을 이어나갔습니다. 재개된 대북방송에 분노한 북한은 지난 22일부터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살포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9번째 살포였죠.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 모든 전선에서 대북각성기 방송을 매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참은 북한군이 자행하고 있는 전선 지역에서 긴장 보존 행위는 오히려 북한군에게 치명적 대가로 돌아갈 수 있다며 이러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붕괴는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토록 막으려 했던 외부 문물을 접하며 자본주의 체제에 익숙해지고 있는 북한의 MZ세대들은 김정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후계자로 딸이 거론되며 외부 활동을 늘리고 있는 것도 자식들마저 김씨 일가의 노예로 살아야 하냐며 북한 주민들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죠. 북한의 반체제 조직들이 세를 넓혀가는 가운데 멀지 않은 미래에 북한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민족의 원수 김씨 일가의 패망을 기원하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